안녕하세요. 남양주에서 온 김미숙입니다. 저는 당뇨와 혈중 콜레스테롤이 심해가지고 왔고요. 그 전에 또 난소암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많이 마음에 짐이 무거웠고요. 병원에서 항암하자고 의사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의사 이겼어요. 제가 안 하고 이리로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또 지금은 당뇨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는데도 거의 정상 범위에 왔고요.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마음이 지금 하산하려고 하니까 많이 무겁습니다. 저 집에 가서 기회를 봐서 여차하면 설악산으로 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고요. 또 몇십 년 동안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에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, 제가요.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스스로 느끼고요. 또 제일 큰 거는 죄송합니다. 산에 가서 엄청 울었거든요, 제가요. 울고 내 남편이 암에 와서 의사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병원으로 가서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더니 이리 보내려고 엄청 싸웠어요.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를 와보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또 본인이 의사를 너무 신뢰를 하니까 내가 졌어요, 남편한테. 그래서 병원으로 보냈는데 결국 병원에서 안녕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많이 울었고요.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구나 싶은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. 그래서 모르겠어요. 나가면 아무래도 제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나팔을 불게 될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말을 과연 와보지 않고는 누가 신뢰하고 믿어줄지 그건 모르겠고요. 하여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밤낮으로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